어떤 사람이 취향이 100% 바뀐 것 같은데요. 예를 들면 반민초였는데 민초, 부먹이었는데 찍먹, 파인애플 피자 극혐이었는데 올려먹게 됐다면 왜 그런 걸까요? 100%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거나? 아, 나 겁나 짜네. 무슨 염전물로 국을 그렸나. 뭐 이렇게 짜. 한번 먹어봐. 앞으로 짠 음식을 먹으면 넌 내가 생각날 거야. 짜지? 전 괜찮은데요. 참 잘 웃어, 너는. 선배님 안녕하세요. 식사 맛있게 드세요. 어, 너도 맛있게 먹어. 선배님, 근데요, 그 조개국 완전 좋아하지 않으세요? 손도 안 대셨네요. 응? 뭐 취향이라는 게 자주 바뀌기도 하니까요. 그쵸? 그치. 네, 저도 민초가 좋다가도 싫고 찍먹이 좋다가도 부먹이 좋기도 하고 파인애플 피자가 땡길 때도 있고 막 시릴 때도 있고 뭐 자주 그렇더라고요. 어, 그렇겠네.